우여곡절 끝에 우한 교민 대부분이 귀국했지만 전세기 일정을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교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.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. 특히 임명 당시 중국과 인연이 없어 자격 논란이 있었던 장하성 대사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. 차정승 기자입니다. 춘절 연휴에도 주 중국 대사관은 비상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. 중국 전체가 2월 2일까지 휴무를 연장해서요. 교체 근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장하성 주중 대사는 지난 20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전 세계로 교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협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. 우리가 교민들 제일 많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중국 쪽과의 지금 협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. 장 대사는 임명 때부터 청와대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중국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이른바 관시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사태에 매우 중요하고 우한 총영사직도 석 달째 공석입니다. 이러한 지적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기는 실무적인 얘기라 대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